아니, 자또 열심히 멘트 또 준비했으니까요. 좀 들어주시고요. 자, 이거 쓰는데도 좀 요즘 되게 재밌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5월은 따라 붙는 수식어가 너무나 많습니다. 가정의 달. 제가 따져보니까요, 정말 많더라고요. 가정의 달, 감사의 달, 사랑의 달, 계절의 여왕, 근로자의 날, 어린이, 어버이, 유권자, 스승, 성년, 부부, 바다의 날까지. 너무나 많습니다. 이 많은 수식어에 저는 하나를 더하고자 합니다. 5월은 뉴스킨 비즈니스 하기에 너무나 좋은 달이라고요. 안녕하세요. 오늘 진행을 맡은 서클 오브 엑셀런스와 PA 권우남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의 상황이 좋아지고 있어서 앞으로 오프라인에서 만날 수 있는 날이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TR90과 에이즈락 울트라 프로모션을 주제로 진행됩니다. 먼저 코로나19로 어려운 환경에 있는 미국에서 우리 모두의 비즈니스 성장을 위해 태평양을 건너오셨습니다. 지금은 14일간의 자가 격리 중에 계신 서클 오브 엑셀런스 4 프레젠셜 앰버서더 박서범 스폰서님의 짧은 인사 말씀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해 주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날씨가 서울 날씨가 되게 흐리네요. 아주 흐리고 좋습니다. 저는 3일 됐지만 그래도 정신이 또렷해요. 제가 뭐 정신도 또렷하고 하여튼 그동안에 제가 한국 오기 전에 거의 두달 동안 체력 관리 많이 했습니다. 계속 매일 하루에 1시간 반씩 걷고 운동하고 뭐 사실 할수 있는 게뭐 없더라고요. 뭐 웨비나 하고, 웨비나 미팅을 일주일에 세 번을 하니까. 왜냐하면 미국에서 수요일 날은 영어 하지, 목요일 날 한국어 하지, 그 다음에 이제 토요일 날, 금요일, 여기 시간으로 이제 토요일이지만 한국은 금요일이에요. 미국은 금요일. 그러니까 일주일에 세 번을 이거를 참석을 하고, 이거 외에도 다른 또 비즈니스 미팅도 계속 하고 오다 보니까 시간이 금방 가요. 그래서 남는 시간은 계속 운동을 하고 이렇게 보냈는데, 제가 한국에 오니까 너무 좋네요. 좋고, 제가 한국에서 할 일도 많고, 그래서. 여러분하고 또 여기 와 있는 기간 동안에 비즈니스가 많이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역시 여러분 우리 그 많은 팀 엘리트 분들이 이제 가보신 나라 중에 하나가 유럽, 여기 오신 분들 유럽 다 가보셨을 거예요. 그 이탈리아 방문해 보셨을 거예요. 이태리요. 여러분 이탈리아에 가서 뭘 보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거기를 네 번 갔다 왔거든요. 네번 갔다 오고 주로 이제 거기 가서 가면 이제 그냥 우리가 유적 구경만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가서 보면 역사도 생각을 해보고 역사도 대략 대충 보고 갔다 와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항상 역사를 조금씩 보면서 이제 갔다 왔어요. 그래서 유럽 하면 이제 문명의 발상지가 그리스하고 로마거든요. 그리스하고 로마인데 그리스가 먼저 시작했고 그리스 이전에 이제 크레타 섬이라는 곳에서 먼저 이제 제일 문명이 발생했어요. 거기가 기원전 1000년도 넘었어요. 거기도 한 기원전 2000년이라고 그러는데 근데 그 나라 문명들이 이제 크레타 섬에 있는 문명은 또 이집트하고 소아시아에서 받은 거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그리스에서 로마까지 이렇게 갔는데 제가 왜 그걸 얘기를 했냐면 지금 왜 지금도 2000년이 지난 그 로마 이야기를 왜 사람들이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왜 그런 얘기를 할까?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한번 그런 생각 해보세요. 이게 그냥 저는 그거를 보면서 로마 사람들이 남긴 유산이 도대체 뭔가? 그러니까 2000년이 지난 이 시점에도 이 사람들이 남긴 메시지. 왜그 메시지가 2000년 지난 그 로마 왕국이 없어진 지가 벌써 1500년대에 이스탄불이죠, 지금. 거기가 이제 동로마 제국의 마지막 수도였잖아요. 근데 없어지면서 이제 그게 이제 동로마가 그래 로마 제국 2000년이 끝났는데 그 사람들이 남긴 유산을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비즈니스를 잘하려면요. 어떻게 나는 그런 생각을 해 보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이
진짜 로마 천년이라는 것을 한번 만들었을까? 그 보면 결과적으로는 그래요. 그 사람들의 스토리를 지금도 보는 이유가 그 사람들이 남긴 진정한 유산이 도대체 뭔가? 그거 우리 사람은 광대한 제국이었다는 거야. 어떤 사람은 또 뭐 무지막지한 유적이라는 거야. 유적으로 돈 벌고 살리고 있다는 거야. 근데 사실 그거는 겉만 본 거라고. 우리가 속을 잘 봐야 되는데 왜 그런 시대에 있던 지금도 사람들이 그런 시대가 다시 오지 않을까 하고 기대를 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 뭐 한마디로 뭐냐면 그 민족이나 종교나 이런 그 인종, 피부색 이런 거를 다 동화시키면서 개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즈니스를 하는데 좀 이 폭넓은 이야기일지 모르지만 우리 여기 지금 들어와 있는 히말라야 그룹의 이제 인원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 인원들이 그런 개방성, 이 개방성의 그런 생각을 갖고 비즈니스라고 사람들하고 만나고 이렇게 하면 굉장히 스트레스도 없어지고 사람 좀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좀 더 큰 이런 모임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 모든 세상의 이런 로마는요. 뭐였냐면 이 로마하고 여러분 혹시 카르타고 전쟁 포에니 전쟁 이런 거 아시죠? 그 왜 카르타고 왜 한니발과 왜 스키피오 그러니까 그 로마하고 싸운 그 있잖아요. 그런 게 지금도 왜 역사책을 사람들이 보냐면 우리가 지금 조직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 한니발이 진 거는 그 많은 경제력 그보다 더 큰 나라가 진 이유는 이게 뭐냐면 이 개인의 싸움하고 조직의 싸움이에요. 조직의 싸움에서 승리한 거지 로마는 진짜 못난 사람들이거든 로마 사람들은. 그런데 조직으로 이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린 게 우리가 조직을 좀 더 굳건히 하려면 서로 간의 이해, 서로 간의 배려도 많이 하시고 의견이 있으면 비판하고 그러니까 비판이 없는 조직은 망하는 조직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비판할 수 있는 자세 이런 게 많이 필요해요. 비판 못하는 거는 조직이 거기서 다 썩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적어도 히말라야에 계신 리더 사장님들은 비판도 잘하고 또 개방도 잘하시고 포용도 잘하시고 그렇게 해서 좀 이 조직을 이끌어 나가시면 어떨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피곤하실 텐데 오늘도 이렇게 애써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두 번째 타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라면 본능적으로 느끼죠? 저도 지금 느낍니다. 흔들린다. 불편하다. 빼고 싶다. 여러분들의 머리를 스치는 그것, 바로 살입니다. 오늘은 5월 6일까지 진행되는 TR90와 TR90를 이끌어주는 히말라야 그룹 시스템인 미라클 90에 대한 이야기로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렵게 모셨습니다. 청정지역 제주로 떠나갑니다. EBA 강화독 리더사인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공유할게요. 네네. 강원호 선생님 전체 화면을 네. 해주시면 됐습니다. 네. 보이시죠? 안녕하십니까. 히말라야 그룹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강원옥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 스폰서님은 서클 오브 엑셀런스 원 프레젠셜 앰버서더 강재정 사장님이 되시고요. 먼저 이렇게 소중한 시간에 저에게 부족하지만 좋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미라클 90 파워에 대해서 한번 함께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저희 팀에서 독서 미팅을 하는데 오프라인 프리에 내가 확실히 아는 것들이라는 그 책 속에서 이 파워, 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정의를 내려주시는데 더 잘 알게 되면 더 잘 하게 된다라는
그런 파워의 의미를 담겨서 지금 딱 저희 미라클 90 파워에 대해서 너무도 딱 맞는 단어라서 한번 선정해 보았습니다. 먼저 저희 마이스토리를 간단하게 하면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22년 병설유치원 교사라고 하는 어느 누가 말해도 안정적이고 철밥통이라고 말하는 그런 공무원 교육생활을 하면서 나름 사명을 갖고 많은 아이들에게 교사 생활을 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런데 항상 저는 어린 시절, 유년 시절에 결핍함이 참 많았던 아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여 년을 병설유치원 교사를 하면서도 늘 가난에 대한 두려움과 질병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늙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늘 찾아왔었고, 이 소중한 것들을 내가 과연 잘 지키면서 살 수 있나? 이런 생각을 늘 하면서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참 내가 잘 살고 싶고 한 번뿐인 인생을, 소중한 인생을 누군가에게 영향을 함께 나누면서 살 수 있으면 참 좋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뉴스킨을 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제가 참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구나, 이런 사실을 알게 되면서 사실은 제가 평범한 내가 외적 성장을 통해서 소중한 것들을 지켜낼 수 있고, 그리고 나의 조그마하지만 영향력을 나눌 수 있는 가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비즈니스가 뉴스킨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저는 뉴스킨에 몸을 담았고, 그리고 뉴스킨에서 나름 열심히 사업을 진행하면서 살아가고 있었지만 저에게도 한 번의 깊은 슬럼프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좀 많은 슬럼프, 이 아픔 속에서 사실은 슬럼프는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말하지만 저에게는 좀 더 큰 아픔이 있었지만 이렇게 슬럼프가 빠졌을 때 제가 다시 견고하게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정말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히말라야 그룹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히말라야 그룹 하면 우리 모두의 스폰서이신 2천만 장자 박석범 사장님께서 정말 큰 나무가 되어주심에 너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는 이 히말라야 그룹에서 오늘 이런 주제로 풀어보려고 합니다. 원팀, 원드림, 원시스템. 이 원팀은 히말라야 그룹에 저희들이 여러 조직이 있지만 저희들은 미라클 90이라는 김태희 사장님과 김은정 사장님, 그리고 각 팀의 그룹의 수석님들과 그리고 미라클 컨설턴트님들이 조직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의 팀이 미라클 90이라는 조직에서 저희들은 손을 잡았습니다. 특별히 저희가 미라클 90의 손을 잡게 된 이유는 히말라야라는 큰 거목의 그 베이스에 깔려있는 저희 팀에서 진행할 수 있는 미라클 90이기였기에 저희 제주에서는 3명의 리더 사장님, 우리 박은영 사장님과 고소영 사장님과 저가 함께 3명이 매일, 매주 월요일이면 서울을 넘나들면서 미라클 90과 함께 진행하는 일을 감행했습니다. 이때 저희들은 꿈이 있었습니다. 하나의 꿈이라고 표현하자면 저희들은 모두 함께 이 미라클 90이라는 시스템 안에서 성장이라는 그 꿈을 갖고 도전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저희들에게 TR90이라는 이 도구를 재인식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고, 저에게 이 TR90이란 내 삶의 변화와 성장의 도구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만큼 강력한 도구라는 것을 재인식하게 되면서 TR90을 제대로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TR90은 모두 다 살을 빼는 도구라고 생각하기도 하잖아요. 절대 살 빼는 도구가 아닌 90일 동안 정말 저의 모든 전신, 체질 개선을 하는 프로젝트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살을 빼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살이 찌지 않는 체질로 바꾸고 싶으신가요? 네, 맞습니다. 혹시 살이 찐 사람은 게으르고 의지가 참 약하다, 이런 생각 해보시지 않으셨나요? 저는 어려서부터 늘 통통한 뚱뚱한 몸을 갖고 자라면서 저는 항상 조절되지 않는 그 무엇 때문에 나는 정말 의지가 약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공부하면서 알게 됐지만 저희들이 살이 찌는 비만은 게으른 것도 아니고 의지가 약한 것도 아닌 제가 아파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어떤 것들이 아팠냐면 호르몬이 대사가 이렇게 조절이 되지 않아서 한마디로 몸이 아파가면서 비만이 생겼고, 그리고 이 모든 호르몬은
장에서 환장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저희 미라클 90에서는 TR90과 함께 소화기 해독에 더 집중하면서 함께 진행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TR90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세계 최초입니다. 그리고 전혀 다릅니다. 왜 다르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 몸을 좌지우지하는 호르몬들이 참 다양하게 많습니다. 렙틴 호르몬, 그라릴 호르몬, 세로토닌 호르몬 등등이 있는데 정말 내가 이것은 꼭 있어야 되는 호르몬이기도 하지만 이것이 균형을 잃어버렸을 때는 내 몸에서 내 마음대로 그냥 이렇게 비만이라고 하는 유전자가 발현이 돼버린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살을 빼려면 무조건 먹는 것을 줄여야 하고 운동을 해야 돼 라고 생각하시지 않나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먹는 것을 줄이는 순간 우리 몸은 의기의식을 느끼게 되면서 대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가 영양분이 들어가면 대사로 쓰는 것이 아니라 저장 모드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더 순환이 되지 않기 시작하고 그리고 내가 체중을 감량시켰지만 내 몸은 예전 내 몸을 기억하여서 항상 항상성의 원리로 되돌아가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내가 체중을 감량시켜도 요요라고 하는 것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내 몸에 이런 상태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희들이 정확하게 또 하나 알아야 되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것은 비만 유전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이 찌는 원인은 다른 모든 원인도 있지만 유전자 때문이라고 하는데 그 유전자 때문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이상구 박사님께서 간단하게 영상으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 유전자를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비만도 유전자 지도를 보면은 우리 유전자 지도를 잠깐 보겠습니다. 7번 염색체에 요 유전자에 문제가 생기면은 당뇨병에 걸리고 7번 염색체 여기에 있는 유전자가 변질이 돼서 기능을 못하면 무슨 뭐가 생긴다? 비만이 생긴다. 그 지방세포 속에 얼마나 들어있어야 되나를 어떻게 해요? 조절해주는 그런 신기한 물질을 생산해내주는 그런 유전자가 있어. 무조건 많이 먹는. 맞습니다. 여기에서 무조건 많이 드신다고 비만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에이지락, TR90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요. 에이지락은 한마디로 과학입니다. 그래, 이 에이지락은 한마디로 어떤 노화의 원인을 근본 원인을 타겟으로 해서 그 노화되어 있는 원인을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물질을 에이지락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지금 에이지락은 과학이다. 그리고 에이지락 TR90도 과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려고 하는 것은요. 스위스의 리서치 컨퍼런스에서 발표된 노화 관련 미토콘드리아에 대한 유전자 변화 맵인데요. 바로 이렇습니다. 정상 체중을 가졌을 때 유전자의 히트맵을 보면 이렇게 발현되어 있는 색감이 다른 게 보이시죠? 건강하게 발현되고 발현되지 말아야 될 것들은 발현시키지 않는 이런 유전자의 히트맵에서 우리가 비만도 이제 노화라고 말씀드릴 수 있잖아요. 노화가 진행이 되면서 비만 유전자가 발현이 되기 시작하면 이렇게 과체중, 비만이 되면서 어때요? 색깔이 발현되지 말아야 될 것들이 발현되고 예전에 건강하게 내 몸을 유지시켜줬던 것이 스톱이 되면서 이렇게 스펙트럼이 달라집니다. 하지만 TR90라고 하는 이런 에이지락 TR90의 식품을 섭취하게 되면서 이렇게 92% 비만 유전자를 리셉시켜준다는 것은 예전에 최상의 제일 건강했을 때의 몸으로 다시 되돌려 놓을 수 있다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TR90라고 하는 이 에이지락은 저희 유스킨에서의 단독 제품이 아니고요. 새해 기간에 드림팀에서 탄생한 것입니다. 세계 최대의 원료 데이터베이스를 보유하고 있는 유스킨과 그리고 꼭
한번 네이버에서 검색해 보시길 원합니다. 라이프젠 테크놀로지라고 해서 세계 유일의 유전자 데이터베이스를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이 라이프젠 테크놀로지와 그리고 이 두 기관에서 연구한 모든 것들을 임상하고 아까 유전자 히트맵을 보여주는 그런 기술력은 스탠포드 의대와 함께 세 기관이 함께 드림팀이 되어서 탄생하게 된 것이 AG락이고 그리고 이 AG락에 있는 많은 제품들 중에 하나가 TR90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라이프젠 테크놀로지라는 기관에서 사실은 저희 생노배영사에서도 방영되어 있는 내용이고 그리고 과학 디스커버리라는 그런 어떤 과학 채널에서도 발표된 이런 내용들인데요. 여기에는 30년 동안, 20년 동안의 어떤 원숭이의 붉은 털 원숭이들을 소식한 원숭이와 그리고 정상식을 한 원숭이들이 두 집단을 20년 동안 연구하고 추적한 결과 결과물입니다. 딱 결과물은 뭐냐면 소식은 노화와 연결되어 있고 노화는 또 질병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이렇게 검증되어 있는 저희 생노병사에서도 결론은 인간이 오랫동안 장수하고 건강하고 성인병을 예방할 수 있다면 소식하는 길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한 내용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평생 죽을 때까지 소식하면서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면 사람들은 이제 다시 연구를 하기 시작한 거죠. 칼로리를 제한하지 않고 노화 자체를 지연시킬 수는 없을까? 그 연구물이 바로 이 AG락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AG락 TR90는요, 단기간 영양물질을 혼합하여 투여하면 장기간 칼로리 섭취를 제한했을 때와 아주 흡사하고 비슷한 유전자 형태를 보여주시는 이 결과물이 이 데이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 원숭이를 보십시오. 같은 나이대의 원숭이인데 단기간 우리가 TR90라고 하는 90일 동안에 이 TR90를 먹으면서 정말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젊어진다는 표현을 쓸 수 있잖아요. 그렇게 느낄 수 있을 만큼 이 원숭이도 AG락을 복용한 원숭이와 복용하지 않은 원숭이 한눈에 봐도 알 수 있지 않을까요? 노화가 다르고 어느 정말 질병이 와도 누가 올지 한눈에 그냥 딱 볼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그러면 우리 이 TR90라고 하는 이 AG락 이 식품은 안전한가 궁금하시잖아요. 맞습니다. 정말 지극히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미국 의사들이 보는 PDR이라고 하는 정말 많은 의학과 약기 있지만 이 책에 검증되지 않으면 결코 올라갈 수가 없고 만약에 만에 하나 처방을 받아서 뭐 어떤 문제가 생겨도 면제권이 이루어질 정도로 검증되어 있는 그런 의약품적인 것들만 올라가는 PDR이라는 이 책 속에 저희 TR90라고 하는 이 제품이 미국 비만협회 1등 권고식품으로 등재가 될 만큼 안전하고 검증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TR90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점프 스타트, 그리고 픽과 컨트롤, 그리고 쉐이크. 아주 단순하게 구성되어 있지 않나요? 하지만 하는 일은 너무도 엄청난 일을 감행합니다. 이 점프 스타트 15일 동안 먹는 이 성분들과 그리고 핏이라는 이 성분 속에 들어있는 주 원료가 예전에는 도레잎 추정 추출물이었는데 지금은 푸사과 추출물 에폴페놀이라고 하는 성분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저희 나라가 한국인에 적합한 식품으로 바꿔주신 거예요. 한국은 똑같이 비만을 봤는데 서양인의 비만과 한국인의 비만은 너무도 다른 겁니다. 서양인들의 비만은 하체 비만이 굉장하죠. 외국을 가면 엉덩이가 정말 이만큼에서 과연 저 의자에 앉을 수 있을까 고민스러울 정도로잖아요. 하지만 한국은 저희들이 하체는 약한데 모든 복부 지방에 모두 다 비만이 쌓이게 되면서 사실은 생명과 연장된 것은 복부 비만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가장 적합한 원료가 도레잎 추정 추출물보다 에폴페놀이라는 성분이 강력하게 내 몸에 내장 비만과 이런 복부 지방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검증이 돼서 저희들이 에폴페놀 성분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래서 점프스타트 한 포에도 에폴페놀이 푸사가 45개에서 담겨져 있는 성분이 들어가 있고요. 피타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핏2알 아침 저녁으로 드실 때 정말 강력한 에폴페놀 성분을 만나게 되면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AMPK라고 하는 효소입니다. 이 AMPK는요. 내 세포 에너지의 항상성을 조절해 주면서
지방산 섭취를 억제시켜주고 그리고 콜레스테롤 이런 합성을 억제시켜주는 역할도 하는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AMPK 효소는요. 체지방 분해를 시켜주는 운동 스위치를 켜주는 강력한 스위치라고 말할 수 있는 효소예요. 그래서 이 우리 TR90을 드실 때 운동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과격한 운동은 오히려 활성산소가 많이 분비가 되면서 몸을 더 산화시키거든요. 그래서 하지만 저희들은 적당한 운동을 강추합니다. 그것은 내가 여기에 적당한 운동을 가미했을 때 오히려 더 체지방 분해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운동 스위치를 켜주는 AMPK 효소가 활성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24시간 운동을 하지 않았는데 운동한 효과와 똑같이 24시간, 여기는 아침, 저녁을 12시간을 잘 지켜서 드시라고 하는 이유는요. 에이지라 기전이요. 12시간을 유지시켜주는 강력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 6시에 복용을 하면 저녁 6시에 복용했을 때 최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건 이렇게 AMPK라는 이 효소도요. 12시간씩 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잠만 자고 일어났는데 내 몸이 뭔지 모르지 슬림하게 느낄 수 있는 것들이 이렇게 모두 다 과학적으로 검증되게 이렇게 조절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사실은 중독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중독하면 뭐가 생각나시나요? 딱 하면 마약 중독이 생각나잖아요. 그 마약 중독처럼 한번 중독에 걸리면 그것은 정말 끊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음식에도 중독이 있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요. 마약 중독이 걸린 분의 두뇌를 전두엽을 보니까 음식 중독에 걸린 그 비만한 사람들이 정말 먹어도 먹어도 실세 없이 먹어야 되는 게 그게 중독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전두엽을 열어보니까 너무도 똑같은 뇌구조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래서 저희 조창 박사님이 뭐라고 말씀을 주셨냐면 당신의 식욕을 컨트롤할 수 없다면 당신은 늘 요요 속에 갇혀서 절대로 비만 속에 살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식품에는 나의 식욕을 컨트롤할 수 있는 강력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TR90의 컨트롤이라는 그 성분 속에 저희 뇌의 식욕을 이 뇌에 이 마약 중독과 같은 전두엽의 그 뇌의 구조를 파괴시킬 수 있는 강력함이 이 컨트롤 두 알에 담겨 있다는 것을 조챙 박사님의 세미나를 들으면서 알게 됐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은 정말 이 TR90 생각만 해도 사실은 너무도 강력하고 무서운 도구라는 그 식품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쉐이크가 있습니다. 쉐이크는 이렇게 네 가지의 아주 다양한 맛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서 정말 이렇게 호도 먹어도 늘 맛있어요. 하지만 저희는 쉐이크를 한마디로 말하면요. 햄버거와 같은 한 끼의 식사를 대용할 수 있는 그런 식사가 절대 아닙니다. 어떤 식사냐면요. 최종적으로 정말로 평생 나의 젊음을 관장해 줄 수 있는 식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식사를 쉐이크라는 한 끼의 식사를 통해서 콜레스테롤을 조절시켜주고요. 칼로리를 다운시켜주고요. 지방을 다운시켜주면서 여기에 타르트 첼리나 안토시아닌 성분이 지방을 감소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근육을 증가시켜줍니다. 단백질 15g이 한 포에 늘 담겨 있고요. 혈당과 인슐린 수치까지도 개선을 시켜줄 수 있는 강력함이 있고요.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 복부지방, 그리고 염증의 수치까지 개선해 줄 수 있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요. 계속 유전자 말씀을 드렸잖아요. 비만 유전자를 사멸시킬 수 있는 강력함이 이 쉐이크 안에 한 포의 식사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90일 동안 쉐이크 식사를 정확하게 잘 하시지 않으면 효과를 그렇게 지대한 큰 효과가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이렇게 강력한 쉐이크고요. 90일이 지나고 나서도 저는 강추드리고 싶습니다. 한 끼 식사만큼은 쉐이크를 하는 것이 정말 건강 수명과 도움이 되기 때문에 쉐이크를 적극 강추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도 뭐 기존의 다이어트, 일반 다이어트를 참 여러 개를 했었지만 이 다이어트를 하면 힘이 없어요. 왜 없는가 생각해 봤더니 내 몸속에 단백질이 계속 빠져나간 거예요. 그리고 수분이 빠져나가서 체중은 감량이 반드시 됩니다. 물론 지방도 다운이 됐겠죠. 하지만 힘이 없고 비실비실비실 이렇게 했던 이유는 근육량, 근육을 계속 빠졌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있게 되고요. TR19는 놀랍습니다. 체중을 10kg를 빼든 20kg가 빼지든 그리고 내 몸에 어떤 상태가 변하든 근육이 정말 빠지지 않고 계속 저는 골격 근육량이 19kg 정도 갖고 있었는데요. 지금은 24kg까지 올랐어요. 어떻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근육량을 올릴 수 있을까요? 저는 TR19를 1년에 두세 번은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근육이 계속 업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요. 지방은 반면 체지방은 다운을 시켜주면서 내 몸에 쓰잘데기 없는 지방 덩어리가 날아가기 때문에 계속 아주 아름다운 몸으로 바꿀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TR19는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만 유전자를 관장하면서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지방 분해하는 유전자군 움직여라. 그리고 근육 증가하는 유전자 군락 움직여라. 그리고 식욕을 억제할 수 있는 그런 컨트롤에서 이런 것을 다 컨트롤해주는 이런 유전자 군락을 움직일 수 있게 해줬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TR19는 과학이고 그리고 TR19는 이렇게 내 몸에 유전자, 비만이라고 하는 유전자를 관장해 주면서 저는 이렇게 표현을 드리고 싶습니다. 혈관에서부터 세포에, 림프에, 혈액의 조직에 내 온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전신, 해독이라는 말을 저희 미라클에서는 비움이라고 이제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전신 비움의 역할을 해주는 게 TR-AGRAC TR-90이다. 그래서 당연히 내 몸이 건강해지고 좋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건강해지고 좋아지는 내 전 세계에 하나밖에 없는 온이온 TR-90라는 이 도구를 많은 사람에게 쉽게 전달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런 과학적인 얘기를 꺼내면 많은 사람들은 이해를 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팀에서는 요즘에 계속 비유를 들어서 표현을 합니다. 집과 TR-90, 내 몸을 비유를 하면서 내 몸을 집으로 비유를 한다면 집도 20년을 살고 30년을 살아보니 절대로 그냥 살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노화가 됐기 때문에 이 집을 뜯어서 다시 새 집을 짓든지 아니면 이사를 가든지 리모델링을 하든지 방법을 취해야 됩니다. 하지만 내 몸은 20년을 살고 30년을 살고 지금 제가 50년을 살아가는데 내 몸은 리모델링도 할 수가 없고 그리고 이사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내 몸이 건강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길이 없을까요?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알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희들은 집과 비유를 요즘에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내 노화된 내 몸에 내 집에 배관을 바꿔야 하듯이 정말 배관이 집 리모델링을 할 때 1번으로 깨부수는 게 배관이더라고요. 배관을 열어보니까 부식이 되고 산화가 되어서 쇳덩어리가 다 녹아나고 있더라고요. 그것과 같이 내 몸에 지구 두 바퀴가 혈관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 혈관이 정말 배관처럼 나이가 들어가면서 당연히 노화가 되면 늘어지고 힘이 없어지고 그리고 그 모든 음식을 통해서 영양분이 들어가면서 좋은 것만 들어갔겠어요? 좋은 것만 들어가도 깨끗한 호수에도 20년, 30년 호수관이 깨끗한 물때가 끼는데 혈관에도 엄청난 더러운 것들이 당연히 끼지요. 그러면서 혈관벽을 막기 시작하면서 각종 심혈관 질환이 탄생하면서 문제는 심각하게 내 몸을 아픔으로 질병으로 몰고 가잖아요. 그렇다면 이 혈관이 건강해질 수만 있다면 방법이 있다면 반드시 들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씀을 드리고 정말 내 몸의 기둥과 같은 뼈가 나이가 들어가면 노화가 되면서 골다공증도 생겨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정말 가진 역량을 채워줄 수만 있다면 그리고 그 기둥에 달라붙어 있는 콘크리트 벽을 외벽을 보십시오. 10년, 20년만 돼도 외벽이 다 떨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 몸의 근육 역시도 40살이 지나고 나면 1년에 8%씩 근육량이 감소, 쑥쑥쑥 근육량이 감소하면서 어떤 좋은 영양 섭취를 해도 힘이 없어, 힘이 없어라는 표현은 근육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모든 혈관과 뼈와 근육을 한번 대청소를 해낼 수 있는 그런 도구가 강력하게 TR-90라는 도구가 있다면 한번 해볼 의향이 없으신가요? 내 집 한 채를 리모델링 하려고 해도 1억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사를 나왔어요. 지금 리모델링을 하려고. 그랬는데 TR-90라고 해서 내 혈관에 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하는 이 리모델링 비가 200에서 300 정도로 해낼 수 있다고 하면 그게 과연 그렇게 내가 내 가치가
내 집만큼도 못합니까? 라는 말로 하면서 요즘에 많은 강력함으로 취업을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했더니 고객분들이 좀 이해가 쏙쏙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 팀은 그렇게 하고 있고요. 이 에이즈락이라고 하는 이 탄생 스토리에 정말 조창 박사님이 모든 연구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있는 이분이 이분을 보십시오. 저희들은 제품을 동물에다가 투여하면서 임상을 하지 않습니다. 이분 자체가 임상입니다. 본인의 몸에 모두 다 먹고 바르면서 91년부터 에이즈락이라고 하는 연구물이 들어가면서 자기 몸에 바르고 드시면서 어떠세요? 점점 젊어지셨고요. 지금은 엄청 청년과 같은 그 모습은 제가 못 넣었는데 청년과 같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싱가포르의 2천만 장자 안젤라 루라고 해서 보십시오. 이때 과연 할머니라고 표현해야 딱 맞지.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렇게 거꾸로가 아니라 이렇게 변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놀랍지 않으십니까? 이게 저희 뉴스킨만 갖고 있는 에이즈락의 기술력입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40대의 몸입니다. 40대에 이런 얼굴을 갖고 있었고요. 지금 50대 중반에 들어가는데 저는 이렇게 변할 겁니다. 김혜수와 같이 아름다움으로 진짜 저는 앞으로 5년 후에 정말 60이 되면 이렇게 변할 거라는 확신이 있거든요. 이렇게 자신 있게 이 에이즈락이라고 하는 기술은 정말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사실은 TRA라고 하는 식품으로 다이어트를 했습니다. 다이어트를 한 몸이 이랬던 몸이 사실은 지금 TRA라고 했던 이 식품으로 이렇게 다이어트를 만든 몸이었는데요. 에이즈락 TR90를 먹으면서 엄청나게 탄력이 좋아진 거를 정말 전원으로 볼 수 있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제 몸을 보면서 놀라움을 금하지 못한다면 과연 이 제품은 어떤 걸까요? 너무 궁금하지 않으세요? 바로 제 시간을 이어서 이제 스피치를 하실 사장님의 임상입니다. 정말 아리따운 그 임상에서 12.9%라는 체지방 감량을 하시면서 정말 어디에 이렇게 숨겨놓은 뱃살을 갖고 있었는지 정말 놀라웠습니다. 이러면서 정말 우리들에게 또 한번 정말 늘씬한 몸매에서도 이 모든 다이어트, TR90는 다이어트가 아니라 내 몸의 체질을 바꾸는다는 산 증인처럼 보여주신 분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20대에 하는 분들은 온갖 약물로 다이어트를 합니다. 이렇게 온갖 약물로 다이어트는 20대에 내 고객의 분도 이렇게 체중 감량을 할 뿐만 아니라 체지방, 내장비만 이렇게 다운되는 걸 보여드릴 수 있고요. 365일 매일 출장을 다녔던 그녀도 매일 밖에서 외식을 하면서 먹으면서 몸의 변화를 통해가지고 달라진 몸매에서 이렇게 건강하게 12kg를 감량해내면서 체지방을 이렇게 다운시키고 내장비만 이렇게 45를 다운시켜낼 수 있을 만큼 강력한 이런 도구. 그리고 정말 TR90는 아까도 미국의 PDR이라는 책에 등록돼 있을 만큼 정말로 질병에도 도움을 많이 줍니다. 1개월 만에 신장 기능이 호전되었다고 하는 우리 미라클의 회원님이 이렇게 올려주신 자료들이고요. 혈당은 당연히 아주 강력하게 조절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당뇨 잡는 TR이라고 우리는 부르짖습니다. 그러면서 다이어트는 덤이다, 보너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이렇게 많은 고객들이 저희들에게 미라클 90에 아침 컨설턴트들이 6시가 되면 오픈하고 10시가 되면 닫는 동안 그 시간 동안 매일매일 그분 한 분 한 분들을 사랑으로 감싸면서 이렇게 소통을 하다 보니까 저 오늘 콜레스테롤 수치가 다운이 되고 정상하게 됐다고 말씀합니다. 고지혈증이 좋아졌습니다. 혈압의 수치가 이렇게 좋아졌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놀라운 소식들을 저희들에게 늘 안겨주면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정말 박수를 드리고 이런 시간들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원 시스템에 대해서 알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히말라야라는 그룹 안에 그리고 하나의 팀인 미라클 90 시스템이라는 것을 정말로 재인식하게 되면서 미라클 90 시스템 하면 살을 빼는 시스템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늘 부러워하고 우리가 해내고 싶은 시스템 복제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하나 질문드려보고 싶습니다. 전 세계는 누구나 다 일을 하고 수입을 창출합니다. 어떤 수입을 나눌 수 있을까요? 딱 두 가지라고 합니다. 시간과 노동을 투자하면서 돈을 벌어들이는 노동 수입과 그리고 자산과 시스템이라는 것을 가지면서 돈을
수입을 창출하는 권리 소득. 혹시 우리 모든 분들은 어떤 수입을 원하시나요? 당연히 권리 수입을 원하죠. 그런데 권리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갖고 계신가요? 그 시스템을 갖고 싶으시다면 한 채의 건물을 사는 것이 그리 쉬우시다면 건물을 사십시오. 하지만 그 건물을 살 그런 능력이 되지 않는다면 지금 이 미라클 90이라는 시스템을 반드시 검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쉽습니다. 방법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1단계는 미라클 90의 회원이 되십시오. 회원이 되셔서 TR90이라고 하는 제대로 이 멋있는 이 제품을 가져서 본인의 인상을 강력하게 만들어 보십시오. 그렇게 해야 아 내가 이 TR90이라고 하는 도구가 이렇게 살을 빼는 도구가 아니라 내 몸을 완전히 젊게 세팅하는 도구로구나 이런 것을 알기 정말 이해가 된다면 정확히 이해가 된다면 정말 쉽습니다. 혼자 하는 게 아니라 90일 동안 미라클 모든 운영진들이 함께 합니다. 그리고 너무도 재밌습니다. 아침 시간부터 정말 좋은 정보를 드리면서 뭐 쉐이크 미션을 하십시오. 그리고 토요일이 되면 퀴즈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스피드하게 맞추시면 선물도 드립니다. 착합니다. 마치 제가 유치원 어린아이들을 가르쳤던 것과 같이 어른이 되어도 칭찬을 받으면 기쁘고요. 선물을 받으면요. 너무도 흐뭇하고 뭐 춤을 출 것 같이 날아가는 저희 회원님들을 보면서 아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똑같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 중요한 것은요. 된다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아 나도 할 수 있구나. 나도 되는구나. 이런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떤 분에게도 알리십시오. 내가 임상이 된다면 사실은 누군가가 묻기 시작합니다. 내가 알리고 싶지 않아도 내 마우스가요. 간지러워요. 나 이렇게 해서 건강해졌어. 이런 말을 하게 되기도 하고 이러면서 저를 통해서 누군가는 TR90를 먹게 되고 그리고 이 TR90라는 도구를 가져서 미라클이라는 시스템에 함께 한다면 그분에게 정말 TR90 하신 분은 LOI. 사업을 하시는 분은 알고 소비자들은 모르시겠지만 LOI라고 하는 건요. 내가 돈을 더 많이 벌어들일 수 있는 최첨단으로 갈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쉽고 빠르게 함께 할 수 있는 도구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2단계는요. 이렇게 미라클 90이라는 시스템을 활용하기만 해도 좋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시스템을 소유하고 싶으시다면 컨설턴트에 도전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왜냐면요. 사실은 컨설턴트가 돼야만 이곳에 와서 시스템을 견고하게 만들어가는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매주 소형 교육을 엄청 강조를 합니다. 그냥 뭐 이렇게 멀리에서 보실 때는 그냥 살을 빼는 미라클 90인가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희들은 미라클 90이라는 시스템은 컨 소형 교육에서 저희들의 정말 내가 가질 수 있는 시스템 아까 방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배움이라는 것이 진행이 되면서 제대로인 것을 뵙고 컨설턴트가 되어서 그리고 컨설턴트가 되었을 때 많은 회원들을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배워가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또 하나의 도전할 것은요. 우수 컨설턴트에 도전하셔야 됩니다. 저희들 20여 명의 컨설턴트 중에 매 기수마다 우수 컨설턴트를 저희들이 뽑습니다. 왜냐하면 포인트 리더라고 해서 그 우수 컨설턴트가 돼야만이 저희들은 수석 컨설턴트의 자리로 이제 영입할 수가 있습니다. 수석 컨설턴트가 된다는 뜻은요. 제가 해보니까요. 이게 진정한 리더의 자리에서 정말 어디에서도 가르쳐 주실 수 없는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제가 제 파트너도 아닌 5명 정도의 정말 형제 라인의 파트너들과 함께 이분들을 정말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이렇게 너무 오버하다 보니까 어쩌면 좀 오해를 받는 경향도 없잖아 있지만 저희들 미라클 구공 안에서만 강력하게 정말 함께 같은 꿈을 꾸고 같은 성장을 위해서 정말 수석 컨설턴트가 되었을 때 5명 정도의 리더십을 배우게 되면서 아 참 너무 멋있다라는 생각을 했고 저는 이것을 우리 김태희 사장님이나 김은정 사장님에게 배운 겁니다. 정말 저희들은 그분에게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 건데 정말 시간과 애정을 가져서 어떻게 하면 이분들을 성장하게 도울까를 그 정말 스폰서 그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형제 라인의 모든 우리 컨들을 어떻게 하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울까를 고민하는 그런 수석 컨설턴트의 자리에서 저는 또 하나의 꿈을 꾸는 게 도전 원장이라고 하는 자리를 또 도전하게 됩니다. 이 원장님을 도전한다는 뜻은요. 내가 하나의 큰 미라클 구공이라는 어떤 이 팀을 경영하는 경영자의 마인드를 이 공간 안에서 배울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은 아까 우리 박석범 사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혼자의 힘은 불과 약하지만 조직의 힘은 엄청 강하다라고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은 팀워크 정말 이 공간 안에서 이 팀워크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혼자 꾸는 꿈은 꿈에 불과하지만 함께 꾸는 꿈은 현실이 되었다는 그 사실을 저희들은 정말 이렇게 인지하고 느끼고 그리고 경험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한 방향 정렬을 했을 때 엄청난 힘을 발휘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참 대단한 미라클 90이 참 이것도 히말라야 그룹 안에 참 크게 자리매김해야 될 것이로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대로 저희 세 명의 우리 리더 사장님들이 매주마다 움직이면서 배운 그 팀워크를 가져서 저희들은 그걸 고스란히 해피드림이라는 유스킨의 우리 히말라야의 자그마한 해피그룹의 팀의 제주에 들어와서 팀워크를 발휘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공간 안에서 받은 에너지와 받은 그 모든 것들을 가져서 한 방향 정렬을 가질 때 본사에서 팀 챌린지라는 것이 주어졌을 때 저희들은 그 목표를 가지고 세워서 같은 생각과 같은 꿈과 같은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말로 말을 하기 시작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본사에서 팀 챌린지가 작년에 이루어진 것들이 진행이 되면서 팀바디 챌린지 달성했고요. 팀 유비티 챌린지 달성해서 지금 심사기간에 있고요. 그리고 바로 4월 말 마감까지 바로 엊그제였습니다. 작년 대비 5% 이상이 상승이 되면서 정말 어느 공간에서는 지금 무서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된다 안 된다 하고 있지만 저희들은 무서운 성장을 이뤄내면서 AM 챌린지까지 달성한 쾌거를 이뤄내면서 정말 이렇게 조그만 공간에서 저희들이 정말 미라클 90에서 받은 에너지를 가지고 와서 TR90라고 하는 이 도구를 바로 그대로 접목을 시켰더니 우리 팀에서 엄청난 파워의 힘이 생겼구나라는 것을 이제 모두 감지하게 되면서 처음은 3명으로 저희들이 이동하면서 움직였지만 지금은 이제 8명, 9명의 컨설턴트가 이번 8기에 저희 해피드림에서 도전하게 되면서 너도 나도 컨설턴트가 되고 싶어 이렇게 하는 이제 팀원들이 많아지게 되면서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래서 나에게 미라클 90이란 단순히 체중만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보다 더 건강하고 아름다운 부자로 되도록 돕는 복제 시스템이라는 그런 확신을 갖고 미라클 90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는 마지막 피트입니다. 저희 조챙 박사님께서 쓰신 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는 93세가 되어도 글을 읽고 상상하고 발명하고 꿈을 꿀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철학을 원하는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저는 이것이 작게는 미라클 90이고 크게는 우리 히말라야 그룹에서 정말 우리 박석범 사장님께서 정말 항상 리더들이 모이시면 우리 박석범 사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으세요. 내가 생애의 마지막 히말라야 그룹에 온 정열을 쏟고 있을 때 내가 큰 나무가 되어 있을 때 당신들은 성장해야 된다는 말씀을 늘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 미라클 90에서 반드시 성장해서 다시 더 큰 무대에서 다시 한번 만나는 그런 귀한 행운을 갖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원 목사님 카드도 되나요? 대단합니다. 오늘 강원 목사님 TR90에 대해서 또 미라클 90 시스템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손사래 부탁드립니다. 자, 이번 시간은 좀 아까 그 화면에 나왔던 장고원님입니다. TR90을 직접 체험하여 제가 좀 오버하는 표현을 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조강미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조강미인으로 태어나셨고 더불어 비즈니스 성장 또한 거머쥔 분을 소개합니다. 이번엔 파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꽃송이와 구분하기 힘든 유송이 사장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히말라야 그룹에서 사업하고 있는 유송이입니다. 저희 스폰서 사장님은 춘천 리더 김민정 사장님이시고요. 저희 상위 리더 사장님은 하설인 이남기 사장님이십니다. 유송이 사장님 얼굴이 네. 안 나오는데 지금 시스템상으로 됐습니다. 지금 보일까요? 예, 네. 됐습니다. 네. 지금 많은 리더 사장님들과 사장님들 앞에서 짧은 스피치를 하게 돼서 지금 매우 떨리는데 일단 천천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PPT는 스피치는 이제 TR공을 하면서 이제 제 관점이 어떻게 이동했는지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는 제가 원래 전직이 트레이너여서 이제 이 뉴스캔 사업을 시작하고 나서도 화장품 너무 좋고 뭐 이런 제품들 너무 좋은데 이 다이어트 제품에 대한 되게 확신이 없고 제가 이제 저의 편협한 경험으로 그거에 대해서 무슨 다이어트를 건강기능식품으로 이런 그 관점이 되게 많았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사업을 하다가 결혼을 하고 뭔가 제가 살이 찌고 나니까 뭔가 자꾸 소극적이어지고 활동을 안 하게 되고 자꾸 제가 숨는 제 자신이 발견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저를 그럼 TR90이라는 엄청난 제품을 통해서 한번 변화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권해주신 분이 바로 지금 왼쪽에 있는 엄청 멋있는 사진 보이시죠? 그래서 저분이 전혀 50대로는 보이지 않는 저 멋진 사장님께서 저의 스폰서이시자 지금 미라클 90 수석 컨설턴트이신 김민청 사장님이세요. 그리고 지금 상단에 있는 분들이 저희 히말라야 그룹 저희 거꾸로 간 시간 팀에서 같이 미라클 90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있는 사장님들이시고요. 그리고 지금 밑에 보이시는 단체 사진 보이시죠? 이분들이 미라클 90을 지금 이끌어가고 있는 멋진 컨설턴트 사장님들이신데 바로 여기 왼쪽에 살짝 보이는 엄청나게 뱃살이 장난이 아니었던 저를 엄청나게 핫바디로 만들어주신 능력자분들이세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제가 어떤 내 편견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떻게 TR90을 다시 보게 되었는지 짧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많은 트레이너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비전공자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적게 먹고 많이 소모하면 당연히 살은 빠지는 거 아니야. 쫄쫄 굶으면 당연히 살은 빠지지. 적게 먹고 운동을 정말 몇 시간씩 빡세게 하면 당연히 살은 빠지지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이게 제 편견이었던 게 그러면 헬스장 갈 수 없고 운동할 수 없고 아파서 뭐 장애가 있거나 아니면 질병을 통해서 강한 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은 그럼 건강하게 영원히 살을 뺄 수 없는 건가? 날씬해질 수 없는 건가? 근데 그 관점이 TR90을 체험하면서 꼭 그런 사람들조차 건강하게 해줄 수 있다라고 제 편견이 바뀌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비만은 당연히 의지박약이지 진짜 게을러서 운동 안 하니까 살이 찌는 거지라고 생각했는데 저 또한 살이 쪄보니까 이게 내 분명히 뭔가 내가 안 움직인 것도 있지만 뭔가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무언가가 나를 점점 수렁으로 이끈다는 생각을 그때 처음 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약간의 살이 찌신 분들을 처음 이해하게 되는 계기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TR90에서 배우면서 인간은 호르몬의 노예이기 때문에 이걸 내 개인적인 의지로 이겨내는 건 정말 불가능하구나. 근데 이걸로 정말 그게 되네? 가능하다는 거를 깨닫게 됐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제가 갖고 있던 편견이 무슨 건기식으로 살 때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이건 상술이다 라는 생각 기존에 갖고 있던 제가 트레이너로 가지고 있던 생각인데 왜냐하면 기존에 있던 건강 이제 그런 살을 빼준다는 제품들은 아시다시피 다들 아예 건강기능식품으로 등록되지 않은 그냥 식품인 것들도 가장 많았고 뭐 이뇨를 촉진하거나 대사를 방해하거나 해서 거의 사약 같은 기능으로 해서 몸을 망가뜨려서 살을 빼는 기능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던 편견인데 TR90을 통해서 제가 가진 생각이 이게 그냥 나쁘게 살을 빼는 게 아니라
살 빼고 건강 망치는 사람들이 진짜 진짜 많았는데 이 제품은 살을 빼는 제품이 아니고 아, 내 몸의 기능을 회복시키고 다시 건강해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거에 대한 부산물로 살이 빠지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제 편견이 많이 깨지게 됐고요. 아마 지금도 TR90을 체험하지 않은 분들은 사업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왼쪽처럼 저 같은 편견을 가질 수 있는 분이 혹시 계실까 해서 제가 넣어봤거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TR고랑 그 뉴비트를 앞두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뭔가 운동을 전공을 하시는 분들이나 트레이너분들을 뭔가 리크루팅 하고 싶고 조금 저도 이제 그런 분들께 자꾸 컨택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그분들도 그 또한 저랑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분들의 한계는 일단 그 고객이 잘 보이실까요? 네. 일단 회원이 헬스장에 와야 돼요. 근데 헬스장 거의 기부천사죠. 그래서 트레이너분들은 회원님의 살을 빼주고 싶어도 일단 헬스장에 잘 나오지 않아서 빼줄 수가 없어요. 그리고 트레이너는 몸이 하나고 회원은 많기 때문에 식단부터 생활습관을 24시간 케어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한계가 있고요. 그리고 3개월간 한 명 한 명 내가 그 사람의 생활 패턴을 모두 올인할 수가 전혀 없어요. 그리고 아주 소소하게 이제 혹시 전공자들은 이해하시겠지만 공감하시겠지만 무릎이 너무 아파요. 허리가 아파요. 간이 안 좋아요. 귀찮아요. 혈압이 높아요. 저 아무것도 안 먹었는데 왜 살 안 빠져요? 근데 사실 먹었죠. 이거 먹어도 돼요? 이거 얼만큼 먹어야 돼요? 왜 쟤는 빠지고 나는 안 빠져요? 등등등 많은 혹시 제 PPT가 깨진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세팅이 떠서 이런 것들을 그분들도 속으로 고민하고 계세요. 물론 이제 아주 잘하시고 한 분 한 분 잘 정성껏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래서 저는 처음에 그러면 제가 트레이너 입장에서 그러면은 이거는 트레이너인 분들과의 경쟁인가 뭔가 고객 경쟁인가라고 처음에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당신들은 헬스장에 나오는 고객들을 케어함과 동시에 헬스장에 나오지 않는 또 다른 소득원이 생길 수 있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 지금 아마 이 코로나를 통해서 영업을 일시 중단하면서 되게 그런 많은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만약에 그분들이 그런 운영, 헬스장 운영 뿐만 아니라 이런 헬스장에 나오지 않고 집에서 TR90을 하는 고객들이 있었더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4차 산업 이후로는 내가 돈이 들어오는 창구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고 이제 그래야지 안전한 소득을 얻을 수 있는데 당신이 헬스장에 나가지 않을 때도 TR90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소득이 창출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됐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TR90을 진행하면서 느낀 이 진행 과정인데 아직 체험하지 않으신 분들은 좀 궁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나쁜 식단, 나쁜 습관으로 망가진 장 기능과 간 기능을 많이 회복시켜줘야 돼요. 근데 이건 이제 TR90이 아니라 미라클 90에만 있는 프로그램이고요. 그래서 이 아까 앞에서 말씀해 주셨듯이 장 기능이 떨어지면 아무것도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먼저 케어해 주고 나서 에이지락 블렌딩 된 균형 잡힌 영양소를 가지고 몸의 리빌딩을 돕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TR90 진행하다 보시면 내 고객이 자꾸 뭔가 진물이 나요. 뭐가 아파요. 이런 여러 가지 명현이 일어나실 거예요. 그거를 되게 개개인이 케어하기 되게 힘드셨을 텐데 그 고객 개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서 생기는 각종 명현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매일매일 식단을 케어하고 물 섭취량을 조절하고 또 건강기능 식품 파마넥스를 추천하면서 그것을 계속 극복해 나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앞부분에서 이제 비움 식단과 이런 에이지락 브랜딩 이런 걸 통해서 내 몸이 많이 세팅됐다면 이제 그 이후에 마지막 단계 폭풍 감량 시즌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럼 그때 내 몸에서 독소들이 많이 배출되기 때문에 독소가 저장되는 그 공간인 지방이 많이 필요가 없어져요. 그러면서 지방이 빠르게 감량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180도 달라진 나를 세상에 보여주면서 내 자아랑 자신감을 되게 되찾는 시간이 생겨요.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내가
나 너무 기쁘고 내 몸이 회복되고 건강돼서 너무 기쁘다라는 마음이 생기면서 이거를 되게 가족에게 권하고 싶고 주변에게 추천해주고 싶어지는 마음이 이때 되게 많이 생기거든요.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미라클 90이라는 거는 저희가 진행하는 건 아까 앞에서 말씀하셨듯이 아주 안전한 미국 의사 처방 청구 중 PDR에 올라가 있는 제품과 그 다음에 저희가 아침 6시부터 밤 10시까지 선생들이 거의 잠자는 시간 빼고 24시간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식단과 제품을 계속 케어해드리고 그리고 저희 TR90 이 제품을 가지고 진행이 되는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여기 보시면 60대 회원, 40대, 50대 회원이 되게 많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60대 회원이 헬스장에 가서 저 3개월 만에 13%를 체지방률을 감량하고 싶어요 라고 말하면 트레이너분들이 되게 웃으실 거예요. 아 그러면 위험해요. 왜 굳이 그러셔야 돼요? 되게 오래오래 그냥 천천히 빼시는 게 더 좋아요. 몸 상해요 라고 말씀하실 텐데 사실 그 방법으로 기존의 이런 강한 운동이나 이런 에이지락 케어가 되지 않는 식단을 통해서 3개월 동안 저렇게 뺀다면 정말 탄력이 다 떨어지고 위험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에이지락 기전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보통의 트레이너분들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3개월 동안 10%만 뺀다고 해도 아 그거 좀 어려우실 거야 라고 말을 해요. 근데 저희가 이렇게 헬스장에 단 한 번도 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헬스장에서 사실 가기도 힘든데 이런 가벼운 운동과 식습관과 에이지락 기전을 통해서 이렇게 더욱 강한 결과가 난다는 것을 공유한다면 되게 본인의 지금 영역을 떠나서 되게 저거 헬스장에 오지 않는 고객들도 저 제품을 통해서 케어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되게 많이 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거를 전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이제 TR90을 처음 접했을 때 그 선릉에서 이창민 선생님 강의를 듣고 나서 질문을 했었는데 아, 트레이너는 리크루팅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소비자들을 많이 케어하는 게 훨씬 더 쉬우실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공감했던 게 저 또한 그런 입장이었으니까 제가 편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사업자가 아닌 이상 되게 그 편견이 깨지기 어렵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이제 미라클90이라는 시스템을 하고 나서는 제가 굳이 그 편견을 내가 막 깨부수려고 하지 않고 본인의 영역과 전혀 다른 영역이고 새로운 소득의 창출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취업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이 시스템을 통해서.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생각한 제가 이 TR90을 통해서 바뀐 거는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저도 이제 자가격리를 꽤 오래 했는데 이걸 하면서 누군가는 살이 매우 많이 쪘을 거고 누군가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살이 쪽 빠져서 날씬해지고 건강해졌을 거예요. 그래서 비대면 집콕, 자가격리 다이어트 그게 가능해? 근데 이 지금 이번 7기를 진행하셨던 분들은 완전 가능하신 거였죠. 근데 만약에 이게 아니라 일반 헬스장을 다니셨던 분들은 헬스장이 문을 닫아서 집에서 오히려 여유가 오시거나 많이 운동을 안 하니까 더 이상의 대책이 전혀 없는 상황이었겠죠. 그래서 이번 이 기회를 통해서 이 미라클90이라는 게 저희가 꼭 오프라인 모임을 하지 않더라도 이게 이렇게 가능한다는 거를 한번 이렇게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고요. 지금 저희가 이 코로나 때문에 누군가 실제 접촉하지 않는데 근데 사실 온라인상으로는 지금 누구보다 답답하니까 더 스스로를 막 드러내는 시대잖아요. 그리고 엄청나게 자기 만족을 위해서 막 살을 빼는 시대. 그리고 또 젊은 날에 빨리 벌고 빨리 은퇴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더 많은 시대고, 셀마켓이라고 하는 개개인이 모두 비즈니스를 하는 시대고, 그다음에 이제 내 건강은 내 자식이 아니라 내가 책임져야 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제가 이번 이 코로나로 집에 오래 있으면서 미라클90이라는 시스템이 진짜 완전히 지금 이 앞으로 다가올 뉴노멀 시대를 완전히 적합한 아이템이라고 다시 한번 제 재점검을 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에 강원호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 미라클 구공 시스템은 제가 만약에 저희 이제 제 김민정 스폰서님의 권유로 제가 만약에 체험하지 않았으면 저는 정말 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좀 편견을 가지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소비자와 본인을 미라클 구공 시스템에 꼭 맡기셔야 되세요. 이거는 진짜 체험하지 않으면 사실 머리로는 내가 그래 에이지락 기존 좋아 뭐 비만 유전자를 케어할 수 있어라고 아무리 말해도 내가 체험하시면 절대 아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 완전 산 증인이고요. 제가 만약에 안 했으면 아직도 저는 이 미락 TR90에 대해서 뭔가 약간의 정말 될까라는 불신을 가지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박석훈 사장님 말씀하셨듯이 이 로마가 조직으로 이겼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TR90은 저는 그냥 하나의 좋은 제품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아주 좋은 제품인데 그것이 이렇게 조직화되어 있고 시스템화되어 있지 않은 TR90이 시스템화된 것이 미라클 90이잖아요. 그래서 이 시스템을 통하지 않으면 내 개인의 레버리지가 되게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TR90을 전달함에 있어서도. 그래서 꼭 미라클 90을 체험을 하시는 것이 가장 첫 번째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저도 컨셉을 하면서 나는 되게 전공자인데 내가 이렇게 많이 몰랐나? 내가 그냥 단지 운동 기능과 그냥 아주 그냥 간단한 이런 식단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만 내가 알고 이 우리가 운동으로 누군가를 케어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그 사람의 전반적인 생활을 다 케어하지 않으면 사실 불가능한 건데 여기서는 그게 다 되네? 라는 거를 많이 느끼게 됐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루어지는 교육이 상당히 엄청나게 하이 레벨의 교육이라는 거를 제가 많이 느껴서 지금 저희 미라클공 컨셉님들이 다 모두들 저보다 높은 수준의 컨셉님들이 계세요. 그래서 정말 누구나 믿고 넣어주셔도 정말 완벽하게 이 코로나 사태에서도 성공시킬 수 있는 실력들을 가지고 있으시고요. 그리고 또 제가 느낀 게 많이 저는 그동안 캡처본 뭐 이렇게 살을 뺄 때 이런 사진이 이런 임상이 있대 하고 뭐 블로그나 인스타 톡방에서 저희가 많이 공유를 받으셨잖아요. 지금도 엄청나게 많은 공유를 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게 엄청나게 좋은 인상이어도 제가 그걸 그냥 남의 캡처를 봤을 때는 진짜로 별 감이 안 왔어요. 그냥 운동을 또 저 정도 빠지지 그냥 이런 생각으로 막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내가 실시간으로 내 조언 그다음에 나의 이런 컨설팅을 통해서 그 사람이 당뇨가 좋아져 혈압이 떨어져 이거를 실시간으로 캡처가 아닌 라이브로 확인하셨을 때 그 믿음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훨씬 더 강력해지실 거예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지금 이제 다음에 또 출시될 TR코나 뉴비트를 맞이하는 그 느낌이나 자세가 완전히 달라지실 것 같아요. 제가 그랬듯이.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이 TR코를 하면서 이제 앞으로 또 이제 TR코가 런칭되니까 이제 전 트레이너였던 저에게 스피치할 기회를 주셨던 것 같은데 그래서 저의 생각은 이렇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운동이나 이런 전공자분들을 만나실 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 부족한 스피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좀 안타까운 건 우리 유송희 사님의 그 비포 애프터를 공개하시나 했는데 그걸 못 본 게 좀 안타깝습니다. 공유 중지 여기 나와 있는 건가요? 믿겨지지 않습니다. 유승희 사장님의 몇 년 전의 모습을 제가 아는데 너무나 좋았습니다. 자, 벌써 마지막 순서입니다. 이건 여담인데요. 방송하시는 분들이 돈을 많이 벌잖아요. 근데 다 이유가 있음을 제가 몸소 체험 중입니다. 히말라야 그룹 글로벌 웹이나 2시간 진행하고 나면 약 5일간 몸이 이제 천근만근이 이제 긴장을 하고 있다 보니까 뭐 긴장 안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엄청 긴장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 그게 힘든데 괜찮아질만 하면 금요일이 됩니다. 괜찮아질만 하면 금요일이 돼서 더 저기 한데 요즘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담이었고요. 뉴스킨 코리아 프로모션 중에서 여성분들에게 최고로 행복하게 인기 있는 게 있다고 합니다. 바로 이
에이즈락 트루페이스 에센스 울트라입니다. 이번엔 거기에 더해 울트라 엄 리프팅 크림까지 추가되었죠. 이 상황을 한마디로 압축을 하면 여성들의 미간, 눈가, 입가는 쫙, 남성들의 미간, 입가, 눈가는 쑥, 남성들의 지갑은 티알라인 티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특별하게 제가 함께하는 분이죠. 함께 살고 있는 이윤미 사장님 모시고 함께 한번 뉴스킨 에이즈락 울트라에 대해서 공지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공유를 하고 살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실은 오늘 울트라 에센스 공지를 권은암 사장님이 그냥 하려고 했는데요. 사용감이 부족한 관계로 제가 다시 맡게 됐습니다. 저희 울트라 에센스에 대해서는요. 제품 공구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포항 사장님이 해주실 거고요. 저는 그냥 공지사항 겸 어떻게 전달했으면 좋겠다라는 사항만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주 월요일 날 2시에 강의 들으신 분 많으시죠? 본사 강의. 본사 강의 들으셨으면 아시겠지만은 굉장히 더 강력해지고요. 그리고 용량도 업되고요. 대신 가격은 그대로 유지되는 제품 중에 울트라 에센스하고 엄 리프팅 크림인데요. 제가 이제 티업하고 싶은 거는 이 부분이에요. 울트라 에센스 같은 경우는 탄력, 리프팅, 별이 다섯 개예요. 아, 다섯 개입니까? 그렇죠, 별 다섯 개. 대신 보습력은 약간 떨어지기는 하는데 이 보습력을 또 보강해줄 엄 리프팅 크림이 있어요. 엄 리프팅 크림은요, 탄력, 리프팅, 별 네 개예요. 그런데 보습력에서 별이 다섯 개예요. 아, 잠깐만, 여기 잠깐만요. 원래 엄 리프팅 크림이 뉴스킨에 있었나요? 당연히 있었죠. 저 모르게 그럼 사서 쓴 겁니까?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이 두 가지가 같이 쓰면은 훨씬 시너지 효과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울트라 에센스도 굉장히 좋지만 엄 리프팅 크림도 굉장히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제품이기 때문에요. 이 두 가지를 같이 병행해서 전달하면 좋을 것 같고요. 잠깐만요. 네. 자, 여기서 울트라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많은 분들이 저를 만나면 이마를 갖고 싶다고 합니다. 이마를 갖고 싶다고 하는데 이 이마는 부모님이 물려주신 게 아닙니다. 울트라 두알 아침 저녁으로 우리 와이프가 저한테 특별히 주는 선물이죠. 아무튼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제 걸 몰래 두 알씩 발라가지고요. 이마에 주름이 하나도 없어요. 네. 이제 프로모션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릴 텐데요. 울트라 에센스 같은 경우는 기존에는 4+1이었잖아요. 그 4+1이 없어지면서 또 두 세트를 구매를 하시면 15일치가 사은품으로 돌아오는데요. 저는 이 개념을 어떻게 생각하면 좋겠냐면 울트라 에센스 두 개 구매하시면 하나에 15일치가 돌아오는데 이 15일치를 가지고요. 소비자들에게 한번 체험해주는 그러니까 데모용으로 사용하셔도 좋고요. 그리고 두 개를 구매하시면 보름치가 오는데 네 개를 구매하면 한 달치가 덤으로 오거든요. 덤으로 오면은 한 달치가 16만 9천 원인 걸 다섯 달 그러니까 네 달치를 사면은 한 달치가 덤으로 오기 때문에 본인이 사용하실 때는 다섯 달치가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한 달에 13만 5천 원 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전달하셔도 되고 저렇게 전달하셔도 되지만 사실은 요즘 코로나 때문에 경기가 굉장히 안 좋고요. 또 저희가 티알라인 티를 소비자들에게 다 전달을 했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또 한꺼번에 구매하시기는 힘드세요. 그러시기 때문에 두 개 구매하시면 보름치를 전달하셔가지고 이 보름치로 소비자 만드는
그 용도로 사용하시게끔 해서 쉐어링 보너스가 들어오게끔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울트라 에센스는 울트라 에센스나 엄 리프팅 크림 같은 경우는요. 사실은 엄 리프팅 크림은 이렇게 개개인이 퍼서 쓰게 돼 있기 때문에 한 달 용도라든지 두 달 용도라든지 자기가 사용할 만큼 장기간으로 가게 되는데 저희 뉴스킨 제품 중에 유일하게 정기 구매가 가능한 게 울트라 에센스와 그다음에 에이즈랑미 같아요. 그래서 에이즈랑미 쓰시는 분들에게 울트라 에센스를 전달하시잖아요. 그러면 정기 구매가 바로 걸리게 되고요. 제가 회사에서 두 달치의 사은품이 걸린 이유를 제가 알겠는 게 두 달만 사용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완전 매니아가 되세요. 그럼 이은미 사장님, 제가 네. 이번 프로모션으로 몇 명의 소비자한테 정기 구매를 걸면 되나요? 1인당 두 세트가 가능하게 돼 있거든요. 네. 울트라 에센스 같은 경우는 네 개 구매 두 세트를 구매하시게 돼 있고요. 울트라 그러니까 엄 리프팅 크림 같은 경우는 두 개씩 네 개를 구매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먼저 구매를 하시고요. 이 8개를 가지고 8명에게 ARO를 전달하셔서 8명한테 다시 또 소개를 받으셔서요. 사실은 뉴스킨 제품으로 정기구매가 걸린다라는 게 제가 말하다가 긁혔는데 정기구매가 걸릴 수 있는 제품 중에 울트라 에센스하고 에이즐랑미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타겟층을 에이즐랑미와 울트라 에센스 같이 전달하셔도요. 타사 제품에 에센스 하나 가격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타겟층을 조금 높이 잡아서요. 이 기회에 에이즐랑미까지 같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한 어카운트당 8개만 구매할 수 있다고 했는데 네. 이거를 소비자를 당연히 찾아야 되겠지만 네. 일단 제가 확보를 하고 그거를 소비자를 또 찾으면은 괜찮겠네요. 그렇죠. 그렇게 전달하셔도 되고요. 또 소비자를 사업자로 영입하기 위해서 어차피 한 어카운트당 8개 구매가 가능하기 때문에요. 사은품으로는 두 세트가 나오거든요. 두 달치가 덤으로 오기 때문에 이거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이렇게 조금 연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건 제가 만든 거예요. 어떤 거냐면 저희가 이제 포스트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 에센스 울트라하고 엄 리프팅 크림 사실은 에센스 울트라에 대한 거예요. 우리가 스타벅스를 가면은 아메리카노 한 잔에 4,500원이거든요. 4,500원인데 하루에 커피 한 잔만 아끼셔도요. 탄력, 리프팅, 보습. 병원에 가지 않으시고요. 성형하는 효과가 일어나기 때문에 권유하실 때 사실은 커피 한 잔 하루에 커피숍 한 번 안 가시는 분 안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에게 엄 리프팅 크림과 울트라 에센스를 전달하셔서 커피 한 잔 안 마시면 몸도 건강해지고 얼굴은 탱탱하니 성형하는 효과가 일어나기 때문에 사장님들이 전달하시라고 제가 포스터 한번 만들어 봤고요. 사실은 다음 주에 제가 또 울트라 에센스를 또 해요. 오늘은 시간 관계상 10분밖에 안 되기 때문에요. 제가 저렴하게 알려드렸는데 다음 주는 제 임상과 모든 거를 다 털어놓을 테니까요. 다음 주에는 지금 184분이 계시는데 284분이 계시면 제가 사업 설명을 하고요. 284명이 안 되시면 제가 참여를 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예. 지금까지 멀리에서 나와주신 우리 이은미 사장님께 감사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목소리 들리죠? 지금 우리 둘이 떠든 건 아니죠? 자, 매주 토요일 히말라야 그룹 웨나비는 웨나비가 아니죠. 웨비나는 계속됩니다. 본방사수. 오늘 수고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히말라야 토요 웨비나가 진행되기 위해 매주 수요일 리더 사장님들의 회의가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항상 수고해주시는 히말라야 그룹 박석범 스폰서님과 리더 사장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오늘 웨비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